박동진 20주기 추모음악회 남도민요 세타령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공연의 진행을 맡은 국악인 박예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20년 전에 천상의 무대로 떠나셨지만 이 박동진 선생님의 예술혼과 소리정신은 여전히 소리꾼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박동진 선생님께서도 16이라는 어린 나이에 소리 공부를 시작하셔서 치열하고 혹독하게 소리 독공에 정진하신 끝에 마침내 득음의 경지에 이르시게 됩니다. 또 1973년에는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가장 웅장한 소리로 자랑하고 또 손꼽히고 있는 판소리 적벽가의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시기도 했습니다. 공명이 큰지 놀란 채 허구 동자를 꾸짖어 말어온다. 네가 그러면 어찌 그 말을 이해서 하고 싶지만은 나이를 원체 먹은 나무를. 박동진 선생은 적벽가를 포함 처음으로 판소리 다섯 마당을 완창했습니다. 상산의 조자령이를 아느냐 모르느냐 조조는 닫지 마르고 어선에 창받으라. 박동진 선생님이 완창하시기 전에는 그 윗대 선생님들이 좋은 대목, 눈대목 이런 데만 하셨는데 박동진 선생님이 처음으로 8시간 반짜리 완창을 하신 뒤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릴레이식으로 또 많이들 하셨습니다. 1968년 흥보가를 시작으로 그 다음 해에는 춘향가를 또 그 다음 해에는 심청가와 변강쇠타령을 완창했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적벽가까지 완창하며 판소리의 흐름을 바꿔놓았는데요. 당시 국악계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목이 악기인데 5시간, 6시간, 7시간을 쉼 없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박동진 선생의 적벽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려운 한문 서술을 모두 우리말로 풀이한 겁니다. 내가 이 고리 내려온 지 수삼세기 되었지만 특히 적벽가를 이 소리가 좀 어렵잖아요. 편하게 이렇게 많이 복원 하셨어요. 없어졌던 것도 다시 복원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런 면에서 널리 좀 이름을 날리셨고 세계적으로 윤선재비하고 밥상 같이 하면 재수 없다고요. 그러는 거다 이놈아. 이놈 네가 고수님이 안경 쓰고 참 세월이 좋고 좋다. 제비 몰러 나간다. 제비 몰러 나간다. 제비 후리러 나간다. 제비 후리러 나간다. 잘한다.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야. 길게 끝머리. 당대의 국악 슈퍼스타로 우뚝 선 박동진 선생. 인당 박동진의 꿈은 국악의 대중화였습니다. 아마 사고가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도 몇십 년을 앞서서 열려있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선생님은 어떤 무대든지 가리지 않고 우리 소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정말 언제든지 달려가서 소리를 들려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판소리 대중화에 우리 박동진 선생님의 역할은 대단히 컸다. 초조 닫고 다 얼쑤 화를 내며 제할 어떤 창을 얼쑤 번쩍 제할 들더니 유복의 가슴을 거 다 얼쑤 찌어 신중에 장수 하나가 예헐 황제
물 봐주게. 그렇지. 아, 두시 부탁하여 난디 나는 죽고 내가 살아 고향에 돌아가면 너무치니 문 앞에 섰다가 나를 보고 문든 말씀이 좋다. 우리 유복이는 어째 사는다. 제발 쓰고 아저씨 못 가두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라고. 열쓰 예 죽음이 웬일이면 한참 널리 울어놓으니 초조가 술깬 뒤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 취중에 무다 장수 하나만 죽였단 말이. 그러지. 군심이 변동할까 염려돼야 뜻밖의 밤중에 느닷없이 군사 훈련을 시키는데 차일의 수군 도동목에 오금 연쇄 전선 필수하고 즉일인 제초건이 조조노선이 높이 앉아 우죽제장 오색기 호를 분발한다. 자기 정금 고목시 정기강 친여마 등주가공 육진의 분부대 유유소 설하고 과이수 시하면 시열 진여라 가진 여설 보면 적불급거이 각대 정비여여수 불어참견 어루하라 가긍성 필세전성 풍법으로 연결하고 이번에 만나보실 무대는 거문고 독주 무대입니다. 북한의 작곡가 김용실이 흥남재련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서 만든 곡이에요. 자, 이어지는 무대 출강 청해 듣겠습니다. 얼씨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출강은 김용실 선생님이 쇠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주제로 만든 곡입니다. 첫 부분은 고군분투하면서 일하고 공부하는 우리 일상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런 우리를 안아주는 꿈속에서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 같은 그런 따뜻한 선율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명창, 인당 박동진 선생님. 판소리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선생님의 업적을 선양하고 또 판소리의 맥을 잇고자 매년 7월에 이곳 공주에서는요,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에 올해로 벌써 22회째를 맞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명인 명창들을 배출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인재 등용문이자 국악인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3번째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대회 흥미진진한 경연이 펼쳐진다는데요. 어찌 아니 볼 수 있겠는가, 함께 만나러 보실까요? 얼쑤! 한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현장으로 가볼까요? 등장하고 이제 경연을 앞둔 학생들, 표정은 성인부 못지않게 진지합니다. 이곳 역시 긴장하긴 마찬가지, 나지막이 소리를 내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예선전 연습이 한창인 것 같은데 인터뷰 좀 나눠도 될까요? 네. 혹시 소리를 배운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는 4살 때부터 했습니다. 어떤 곡을 준비했고 어떤 곡이 자신 있나요? 저는 심청가 중에 천지신명이랑 심청아 중에 집이라고가 자신 있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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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바로 예선전이 펼쳐진 가운데 유독 힘겨워 보이는 한 참가자. 이 학생 사실은 오늘 경연 무대가 처음입니다. 그만해도 좋다는 종이 울리고 머쓱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서은 양은 그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오빠, 괜찮아. 처음이잖아. 그냥 잘 나오기는 바랄 뿐이지. 그리고 여기 아주 특별한 참가자도 보이는데요. 바로 외국인 소리꾼들입니다. 아이고, 그게 되는구나. 외국인에게 국악이라 어떤 느낌일까요? 철컹 열고 돈 단양을 내어. 판소리는 입문을 했고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한 달이요. 대중적인 판소리 대회인 만큼 연령대도 다양했는데요. 백발의 최고령 참가자와 똘망똘망 고사리 손의 귀여운 참가자까지. 엄마 미소 절로 부르는 모습이네요. 치열했던 예선전이 끝나고 두근두근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이름이 있을까 눈 크게 뜨고 살펴보는데요. 오늘 소리 만족하세요? 만족하지 못해요. 떨어졌지만 제가 판소리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도전은 계속 할 것이고요. 나중에는 전 국민이 제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진 본선 경연 무대. 경연장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참가자들의 실력이 정말 출중하죠. 이제 경연 결과를 발표할 시간. 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유아부부터 성인부까지 모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축하합니다. 명창부 대상엔 정윤형 소리꾼, 명고부 대상은 김강록 고수가 받았습니다.
명창부에서 장원을 했지만 아직 명창이 되려면 아직 멀었고요. 절실히 소리하는 정신정음으로 소리하는 소리꾼 되겠습니다. 미래 소리꾼의 등용문인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대회. 우리 국악 꿈나무들의 활약도 기대합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얼씨구 좋다. 판소리 심청가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도 가장 애절한 정서를 품고 있는 소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춘향가와 함께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리를 들려주실 분은요, 11살의 소리길에 들어서서 2020년 최연소로 판소리 무형문화재 예능부유자로 지정이 되신 분입니다. 윤진철 명창의 소리 청해 듣겠습니다. 얼씨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봉사가 뺑대기니한테 어찌 미쳤던지 아주 딱 탁쟁이 되어서 살고 있는디. 그렇지. 하루는 관가에서 부름이 있어 신봉사 들어간 즉 황성사 맹인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어서 급히 올라가라. 노자까지 후이주니 신봉사 노자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 옆뱅파 그 황성사 맹인잔치를 배설하였는디 어서 급히 올라가라. 노자까지 후이주니 나 혼자 어찌 갈게. 아이고 옆에 종물하니 내가 영감 따라가지 어느 놈 따라갈 놈 있어. 그렇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뺑대기네가 열려도 터대고 백녀다 백녀요. 그러면 그 의벽적게 있는 거 자네는 보침에 이고 나는 나날이 보침에 짊어지고 어서 떠나세요. 그 황성서 맹인잔치를 폐설한 지가 여러 날이 된 모양이요. 막상 도화동을 떠나려고 하니 서운하던가 보더라. 도화동 막 잘 있거라. 촌동 잘 있더라. 내가 있냐 떠나가면 오늘은 언뜻 띄우려 느냐. 좋다 을수와 어이가리 황송철리를 어이를 갖거나 좋다. 조자룡의 월간은 청청만에 이끄면 이날이 계시록 하리언만은 밥 못 보는 지네 다리로 몇 날을 걸어 황성 갈 거라. 거리를 갈 거라.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가 황성 잔치에 올라가는 대목인데요. 뺑대기를 앞세우고 신봉사가 황성을 올라가다가 뺑대기네가 젊은 봉사를 만나서 도망가버리고 신봉사 혼자 자탄하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권한을 극복하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런 재밌는 대목입니다. 여보소 맹대기네. 예! 얼쑤가 칫소리나 좀 매겨줘서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맹대기네가 칫소리를 매기는데 어디서 들었다는지 저 경상도 내 날 있죠. 전라도 밤매기 소리로 한번 매겨보는디. 다 없어. 이 가리 갈 거나. 일로타시 올라가다 주말에 들어 잠자는 적에 그때 여뱅도 얘기는 황봉사와 등이 맞어 신봉사를 잠들여 놓고 밤중 소방을 허였는디 신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첫 새벽에 일어나서 뺑덕이를 찾는구나. 야, 뺑덕이네. 어서 일어나. 어서 일어나. 5월 삼복 성염에 더워서 낮에는 갈 수 없고 새벽길로 한 4, 50일은 차야 될 띠. 어서 일어나. 아무리 부르고 찾은들 도망간 뺑덕이가 대답할 리가 없지. 아멘. 또 농한 줄로만 알고 여기까지 와서 또 체담이게. 알았어. 그 방구석지에서 뭐다고 섰어? 어. 내가 보던 꼬야 얘. 더듬더듬 방 내구석을 더듬어도 없겄다. 신봉사 그제야 겁이 왈칵 나. 여보 주인. 어. 예. 허헉 우리 마누라 거기 안 갔소? 아니요. 그 어떤 젊은 봉사하고 새벽질 친다고 벌써 떠났어. 아니 멋이었죠? 아니 그러면 주인 녀석이 돼가지고 진작 그 말을 해야지 인자서 그 말을 해요? 아 그 젊은 봉사 내외관인 줄 알았지 영감님하고 내외관인 줄 알았어. 큰안 걸어갔다. 그렇지. 아이고 인연이 갔네. 갔네 그리요. 아, 야 이웃처라. 의리 없고 사정 없는 요녀라. 얼쓰고야. 좋지. 당초에 네가 벌일 테며 고 대속 마다고 하으예. 백리의 타향에 닦아 나를 버리고 네가 얼마나 잘 되겠느냐 이혼연아. 좋지. 귀신이라도 못 되리라고 요녀라. 또 그럴 줄 내 몰랐다. 한 사람 좋다. 변철어신 확세도 놓고 출천대요 내 딸을 청해 생주금도 당했는데 아, 수고. 니까지는 여를 생각 거는 내가 미친 놈이로구나. 내가 니녀를 생각하면 인사불성의 시아들놈이다. 좋다. 주인을 불러 하지고 좋다. 황성길을 올라간다. 좋다.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나서 그 자리에 벗썩 주저앉더니 아이고 뺑덕이네. 덥기도 하고 나이도 먹어갖고 이제 뺑짠을 하기 싫은 게 땡겨부르고. 닭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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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덕이네. 야 이웃처라 무경한여나 눈뜬 가장 피반키도 사람치고는 못할 텐데 눈어둔 달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되건드냐. 세상만 따라가서 잘
아얼수가 그럭저럭 몰락할지 다 이때는 어느 때고 다얼수온 6월 삼복 성년이라 태양은 불빛 같고 더운 땀을 흩뿌릴지 한 곳을 새음염 내려가니 천리 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르르르 저 골물이 괄괄 여울이 열두 골물이 한테로 합수쳤다 준봉주 지방자고 특적 구조 방울이 벗금은 적없는 평풍속에 단발 꽝꽝 바주 때려서 유불렁거려 떠나간다 이런 경계가 또 있나 좋다 신봉사 좋아라고 꽃소리 듣고서 반긴다 목욕을 향으로 더듬 들어가 상하고 목을 홀홀 벗어서 지팽이로 눌러놓고 더듬 들어가 물에 풍도 들어서의 시원하고 찬이 좋다 물 한 줌 더 퍽 쥐어서 양치질로 꼴꼴하고 또 한 주먹 더 퍽 쥐어서 겨드랑도 문지르며 시원하고 찬이 좋다 삼각산을 올라서 널 이어서 시원하며 통해 유수를 다 마신 듯 이어서 시원할까 나갈 시고 좋구나 지와야 좋대 툼벙툼벙 좋을 시고 계속해서 신명나는 무대 만나보실 텐데요. 판소리를 음악어법으로 한 우리 고유의 음악극이죠. 창극 무대 함께 하시죠. 헤비 몰로 나간다 또 제비를 호리로 나간다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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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리산 한 두 번 넘었더니 벌써 공주에 도착했네. 역시 난 빠름 빠름 빠름. 어? 배 선생. 어? 강 누가 날 찾나? 배 선생. 강 누가 날 찾아? 근든 산 과부 토끼가 연불을 맺자도 날 찾아. 자갑신 6월 갑진상 임자 초칠일남 해수궁 별주부 차례 강소국 용왕이 우연 특병하여 서건도사 문병호의 택기 강한이 낯싸오니 중산 토끼 한 마리를 허급하여 주시오물 상사상야 단막 창극은 소리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리와 대사 이거를 다 나눠가지고 연기나 소리를 나눠서 하는 것을 단막 창극이라고 합니다. 전통 소리와 또 창극으로 변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소리에 중점적으로 들어주시면 아주 좋은 감상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오세요. 이쯤 했다 치고 대구박이야. 아우. 아니 초면에 방정맞게 나비 코 이마를 들이받는단 말씀이요? 그쪽 앞으로는 몰라도 내 뒤통수는 바로 아작이 났어. 그 앞으로 받은 것보다 뒤로 받은 게 과실이 큰 게 어디 도망 못 가게 통성명이라 해야겠어. 어? 그 백대 빵이 왜다. 자 통성명 합시다. 개선은 니라 아 어머. 그럽시다. 통성명이나 합시다. 자. 그럼 나는 어차 음악 좀 부탁하오.
갑자기? 나는 천상월궁에서 음양을 나누고 사철을 다스리던 예보상서 월태일로니 도야 주대치하야 장생약 그릇지어 척척하중 살아야 산중에 머무른지 오래일러니 세상에서 부르기를 토끼, 레빗, 응? 일명 토선생이라고 부르어. 께서는 미라십나? 아니 뭐 통성명어졌더니 성음을 다글다글러서 얘기하네. 아 참. 그러면 나도 뭐 이름 앞에 좀 소개 좀 넣으리다. 나는 저 수국 전옥주부 별주부 별주부인디 수국 전옥주부 공신 사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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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주부 잘해라 하고 오늘날 이렇게 이렇게 토끼 선생을 만났으니 만났으니 하성견지 만만무고 불척이로 소위 이다 어떻소? 장생약 도약주 외국 아우 토끼 좋아하네 참나 전 옥주부 별주부 뭐 어쩌고 저쩌고 요놈 봐라 아이 뭐 좀 소개를 들어본 게 그 세상에서 좀 이름 좀 날리는가 봅니다 뭐 이거 뭐 그 이뿐이겠어 그러면 저 내가 세상에 처음 나왔으니 그 세상 구경 좀 부탁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처음이다 그 말씀이시지? 아 예. 오 그렇다면은 여행 가이드가 필요하겠구만.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나를 따라와봐지. 예. 뭐야? 어머 어머 이제 봤어. 어머 이제 봤어. 어머 어머 왜 이렇게 팔다리가 짧어? 어? 이게 짧아가지고 언제 그 구경을 다 하시겠어? 큰일이네. 이거 큰일이네. 어 큰일이야. 오늘 저기 다 볼 수 있을까? 아니 우리 물속 세상에서는 그냥 뭐 목만 내밀면 다. 어? 다 보입디다 어? 뭐 어머 다 보입디다 어머 어머 저 몹쓸 뭐 다른 뭐 관절이 필요하겠어 어머 저 몹쓸 관절 나 보고 말았어 어머나 어머나 저 별주부 예 그런 관절은 이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고 응? 이 세상에서는 아주 관절 노름이라는 게 있는데 관절 노름? 관절 노름 자 파핀 자 음악 켜 잘났어. 내 사는 그 세상은 그렇다 할 건지와 저 별주부가 사는 수궁 흥미는 어떠하오? 아이 뭐 수궁이야 사진 찍기 좋지요. 여기서 찍어도 예쁘고 저기서 찍어도 예쁘고 찰칵찰칵찰칵 퍼더덕이지요. 아 근데 거기는 허락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청정 지역이라 그 내가 아무리 소개를 해줘도 갈 수가 없으니 애당초 듣지도 마시오. 아우 별주부 이제 핫플레이스가 지금 다 통인한 상태예요. 제발 한 번만 데려가 주시오. 그러면 뭐 미리 맛보기로 잠깐 들려드릴까요? 좋소 좋아 한 번만. 그럼 한번 수금을 들어보시오. 좋소. 우리 천지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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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양지간에 해내 최대호고
만물 지중어 신이 채영이라. 어디는 대해까지 하겠소. 아우 아우. 별주부, 예? 별주부, 너무 아깝소. 이거 조금만 더 들려주시오. 아, 그렇게 듣고 싶으면은 확실히 간다고 약속을 하던지. 별주부, 내 평생 소원이 수궁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니 제발 한 번만 더 들려주시오. 따라가겠소. 그러면 따라간다고? 따라가겠어. 아,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수금으로 갑시다! 인당 박동진 선생님께서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비 몰러 나간다! 이 소리 기억하시죠? 네, 이 소리로 유명한 한 편의 CF로 자타공인 판소리계의 스타로 알려져 계시는데요. 장단 감사합니다. 일생을 판소리 대중화를 위해 바치셨던 인당 박동진 선생님. 선생님께서 남기신 위대한 유산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서 또 고향인 공주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판소리를 따라하는 아이들, 부채를 꼭 붙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죠. 이곳은 우리 소리가 가득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입니다. 흥보가 중에 제비 몰러 나가는 대목인데요. 꿈나무반 판소리 아기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판소리의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뭐 추임새를 비롯해서 부채를 들고 하는 발림, 박동진 선생님의 예술 세계를 또한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고요. 우리 소리의 소중함과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 전통인지를 배우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고 나니 그때 좀 딱딱한 이미지와는 달리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고음 올렸을 때 그 짜릿함이 너무 좋아요. 판소리의 특유의 목소리랑 발림을 하는 게 정말 재밌고. 바람은 소식이 온다, 바람은 소식이 온다, 장맹이 군다. 모사는 재인이오 궁달은 하늘이라. 하늘에서 부는 어떻게 동남풍을 제 맘대로 빈단 말인가. 공주 출신인 박동진 선생은 고향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요. 바로 판소리 전수관을 세우고 우리 소리의 명맥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 고향은 국악 고향으로 명맥을 아주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박동진 서거 20주기 추모 음악회 리허설 현장인데요. 참 열심이네요. 특히 눈에 띄는 한 사람,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출신의 소리꾼 이윤아입니다. 국악계에 떠오르는 스타죠. 박동진 선생님께서 활동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받았고 저도 판소리 대중화를 꿈꾸게 되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공연 활동 이외에도 창작 활동에도 많은 힘을 쓰셨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여러 곡들을 창작하면서 공연 활동도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시리러! 이제 판소리는 외국인도 배우고 싶어하는 음악 장르입니다. 한국의 우리 문화를 알기 위해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한국적이고 한국적인 곳에서 우리 전통 소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갖고 돌아갑니다. 퓨전 국악에서 인당을 오마주한 노래가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공주는 인당 박동진의 국악도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당 박동진 국장이 우리 공주 출신이시고 또 공주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국악계의 또 문화예술계의 어른이신 것은 공주시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악 발전에 또 후학 양성에 공주시가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 공주. 인당 박동진의 위대한 판소리는 공주의 또 다른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박동진 선생의 꿈인 판소리 사운드시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대전천국 개국 80주년 그리고 인당 박동진 국창의 서거 20주기를 맞이해서 마련한 시대의 가왕 인당 박동진을 노래하다. 선생님을 추억하고 또 선생님의 예술혼을 후세에 이어가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요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다시 태어나도 소리를 하시겠느냐라는 질문에 소리보다 더 좋은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명나는 한마당 모두가 광대 무대를 끝으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예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